어제 후 7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무실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설재 컨테이너된 건물 두 동을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잔비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8시 4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.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